안녕하세요. 레시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. 오늘은 화끈한 매운맛이 땡길 때 딱 좋은 메뉴 마라당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. 먼저 닭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여기에 마라소스와 설탕, 간장과 고추장, 매실액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줍니다. 간장 대신 굴소스를 넣어주셔도 정말 맛있어요. 이제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양파 반 개와 대파 한 대를 송송 썰어 넣어주세요. 파기름이 나오게 볶다가 버무려둔 닭고기도 함께 넣고 볶아줍니다. 이때 좋아하는 채소나 떡을 같이 넣어주셔도 괜찮아요. 완성된 마라닭에 후추 살짝 뿌려서 마무리하고 한입 먹어봤는데 와, 이거 스트레스 확 풀리는 맛인데요? 마라 특유의 얼얼하고 화끈한 매운맛이 정말 중독적입니다. 맵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라 소스를 늘리고 고추장을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많이 먹어요.